그동안 스무 개나 되는 갤러리를 관리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네가 힘 좀 덜겠구나. 그러게요. 유능한 직원들 많이 뽑으셨죠? 그럼. 자, 인사드려요. 아, 이쪽은 스토어 운영팀 차미래 팀장이에요. 차미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왜? 신나라 씨가. 신민이죠? 아, 그 친구가 왜?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신나라 씨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네가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의외구나. 컨테스트에서 신나라 씨를 1등으로 민 게 너여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부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다 끝난 얘기야. 긴 말할 거 없다. 이제부터는 갤러리 신매니저한테 맡기고 너는 본사 일에 집중하도록 해. 알았지? 지금 애들 장난해요? 입사 첫날 인사말 치군 너무 박하신데요, 팀장님? 그런 짓 해놓고 다시 회사를 들어오다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럼 비겁한 꽁수 써서 사람 밀어낸 사람은 제정신인가요? 남자 뺏어가는 전문이길래 난 또 굉장한 여잔가 있는데 겨우 이 정도였어요? 인재 씨 곁에서 맴돌면서 어떻게 해볼 생각인가 본데 꿈 깨는 게 좋을 거예요. 무지 자신 없으신가 보네. 그래요. 나 인재 씨 어떻게 해보려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자를 두 번씩이나 뺏기고 살아요? 더구나 댁 같은 여자한테? 뭐예요? 남자 뺏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한번 당해보세요. 아주 재밌거든요. 새로운 매니저님 유학파에 총각이라더라. 재수생 좋아 죽더니 이제 매니저님까지 노리냐? 원래 옷하고 화장품하고 남자는 버라이어티 할수록 좋은 거거든. 어머, 쟤 나경이 아니야? 어머, 이게 누구야? 잘들 있었어요? 나경이, 아니 나라씨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게, 서른이면 서른답게 진작에 이렇게 좀 입고 다니지. 그나저나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요, 일하러 왔죠. 자, 다들 주목하고 조회 시작합시다. 뭐야, 지금 장난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인재 씨. 나 나인재 씨 상사예요. 상사를 어떻게 부른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청소할 때 내 책상 닦지 말아요. 누가 내 물건 만지는 거 싫거든? 모르시나 본데 저도 인턴 딱지 뗐습니다, 매니저님. 그래도 갤러리에선 나군이 제일 후임 아니야? 뭐? 나군? 나이도 어리고 귀여워서 그런데 왜? 듣기 싫어, 나군? 신입 인턴들 들어오기 전까진 나군이 매장 청소하도록 해. 대답 안 하니?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걱정돼? 자기 같은 걱정 안 되냐? 아, 앞으로 나한테 사사건건 태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러게 평소에도 좀 잘하지. 매니저님 구워 삶을 방법 없을까? 우리나라 술집은 다 닫을 텐데.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남자가 술자리 꼈으면 뭔가 즐겁게 해줘야지. 맞아 맞아 맞아. 인지 씨도 한번 뽑아봐. 이 느낌이 너무 애틋해서 너무나 예뻐서 영원하고만 싶어서 너를 이 순간처럼 계속 아끼게 바라볼게. 더는 욕심내지 않아. 괜시리 화만 내서 미안해. 사랑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막 이래. 아니야, 사랑해서 이래. 들키게 될까 아, 매니저님 덕분에 오늘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나도 춘혜 씨랑 아라 씨 덕분에 즐거웠어요. 인재 씨가 매니저님 좀 모셔다 드리지? 됐어, 춘혜 씨. 나 혼자 가도 돼.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이 야밤에 누가 잡아가기라도 하면 어쩌라고요. 택시 좀 잡아줘, 인재 씨. 택시! 뭐하고 섰어? 빨리 타. 아, 모셔다 드리라니까. 빨리, 얼른. 그럼 매니저님, 좋은 밤 되십시오. 춘혜 씨랑 아라 씨도. 심하다, 심해. 하여튼 먹고 사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대단해, 진짜. 술은 한 잔도 안 드시던데요, 매니저? 저기 세워주시면 돼요. 4,500원 나왔으니까 2,300원 드릴게요. 나머진 이 남자분한테 받으세요. 내려. 여의도 가주세요.